마크리움 리플렉트, SSD, 디스크 복사 마이그레이션 하기. 마크리움 리플렉트 프로그램으로 SSD 디스크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PC에서 우측 메뉴의 관리를 누릅니다. 컴퓨터 관리에서 디스크 관리를 누릅니다. 실행창 명령어로는 disk.mgnt.msc를 입력하면 디스크 관리자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현재 장착된 디스크의 번호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마크리움 리플렉트를 검색합니다. 마크리움 리플렉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구글 크롬에서 원하는 언어로 변경을 합니다.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를 합니다. 계정을 생성하고 등록합니다. 완료가 되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계정 활성화를 누릅니다. 다시 계정에 로그인을 하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후 설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30일 체험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마크리움 리플렉트를 실행합니다. 현재 윈도우가 설치된 첫 번째 디스크를 두 번째 디스크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디스크 1번과 추가된 디스크 2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디스크 1번을 선택하고 이디스크 복제를 누릅니다. 복제할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원본 디스크와 대상 디스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완료를 누릅니다. 확인창에서 모든 내용을 덮어쓰기의 체크를 누르고 계속을 누릅니다. 이제 디스크 복제가 시작됩니다. 복제가 완료가 되면 OK를 누릅니다. 닫기를 누르고 디스크 관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디스크 0번에서 1번 디스크로 복제가 완료되었습니다.
PC를 다시 시작하고 복제된 디스크로 부팅을 해야 합니다. 각재 조사에 맞는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진입키를 확인해서 부팅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 시 바이오스 진입키를 누릅니다. 기가바이트의 예시로 될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하였습니다. 부팅 순서에서 복제가 완료된 SSD를 1순위로 변경합니다. 저장 후 끝내기를 합니다. 복제한 디스크로 윈도우가 부팅되었습니다. 디스크 관리에서 확인합니다. 1번 디스크에서 부팅 표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0에서 1번 디스크로 정상적으로 부팅되었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크리움 리플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복사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